비 오는 아침 수영복 찢어짐. 그래서 오랜만에 산책 가려고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 근데 여기는 이모 안개 껴서 그런가? 분위기가 좋은데? 분위기가 스산한 게 좋아. 마이크로 뭐 K가 뭐래요? 마이크로 크로스인가? 마이크로 크로스? 응. 그게 MK든가, 저게 MK라다. 여기서 그 세일해가지고 한 10원 넘게 사던데, 600원. 좋다. 응? 좋아. 뭐가? 싸니까 여기가. 아, 근데 풀 냄새. 여기가 싸지, 확실히. 싸니까 여기서. 근데 여기서 한국 가면 그런 거 사입고 가서 벗어놓고 되잖아. 입으로 주고. 원래 그래. 내가 아는 언니도 한국 갈때 가방하고 그런 거다 가져간대. 이모도 그러잖아. 응, 뭐다 벗어놓고. 그러고 오잖아. 한국 비싸니까. 여기 확실히 나무랑 응. 흙이랑 많으니까 흙 냄새가 너무 좋다. 근데 꼭비 오는 날에는 흙 냄새가 더 많이 나? 적시잖아. 그러니까 많지 더 많이 않고. 나. 너무 좋아. 당연하지. 한국에 있는 조카가 와가지고 아가씨네 조카 부모네 와가지고 알레르기가 있었대.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알레르기 약 먹고 또 먹던 애가 여기 왔는데 다 없어지고 갔잖아. 나도 피부 좋아지고 가면 좋겠다. 공기가 좋으니까 그 알레르기가 없어졌대. 근데 나는 그 6년 전에 왔을 때도 좋아지지 않았어. 악성인가? 네.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근데 비타민C 그 가루된 거 있잖아. 그거 챙겨가지고 가면 되잖아. 근데 내가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하질 않네. 내 탓이지. 다 국기를 다 이렇게 달아놓는 집이 은근히 많다. 아따 다람쥐 진짜 저기 많네. 저기를 가서 봤어도 했다. 우리 저기 호수 거기서 산책할 거래. 그러게. 거기 이쁜데 그때 이렇게 음산한 데 가면 좀 좋겠는데 밝은 데 가서. 여기 진짜 다람쥐 많아. 너 우리 집 다람쥐 많은 거못 봤어? 뒤쪽에 장난 아니지. 사슴도 나오잖아. 초록색 표지 이거는 도로명이야? 좀 있으면 엄마도 오네. 내일모레 온대. 응. 금방이다. 엄청 오래 남은 것 같았는데. 응? 나도 금방 갈것 같아. 나 금방. 은근히 바쁜 것 같아. 바쁘지. 내가 할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그 공포 영화 같아. 저기서 막 좀비 나오고, 좀비 영화. 근데 여러 이런 데가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나무잖아. 양쪽으로 진짜 크긴 크다. 겨울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가 그런 식으로 쭉쭉 늘어지는. 이모도 했었어? 어? 이모도 했었어? 그러니까 옛날 집에 살 때, 그때는 지붕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지붕 위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거 하고 옛날에 했던 거 있어. 사진? 아니 여기는 이렇게 수리
리스를 많이 걸었네. 응. 그런 것도 많이 하지. 우리 집 문 앞에도 걸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게 별로 비 맞고 하니까 앞에 포츠가 있어야 되는데 이 펜스 이거 차단물 그게 없잖아. 그거 하는데 만 불 준비야. 그래서 아예 돈 있어 여기. 다 돈이야. 이거 너무 비싸. 한국도 비싸. 아, 이거 냄새 좋네. 저기서 주니까 하는 거지. 자재를 준다고 하니까 이제 인건비만 주면 되니까. 그래, 자급자족이 최고지. 집은 그거 하는데도 자재값만 주면 자재비만 거의 3,500, 4,000불 들거든. 자재, 물건값만. 근데 확실히 뭐 벽돌이 있는 집이 이쁘긴 하다. 이쁘지, 당연히. 네가 큰 집은 못 봐서 그렇지. 큰 집 가봐, 우리 그때 얘기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이쁘다고 한데? 아니, 이제 큰 집들이 있어. 잘 사는 동네. 아, 대저택. 그런 데 가면 멋있지. 집도 멋있고. 하는 결혼 집은 몇 년도 된 거야? 모르지, 나도. 우리 집이 그래도 이 동네 자체가 이렇게 됐으니까. 80년대? 응. 80년대. 저런 라이트는 언제 어디서 써도 예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다 하는 거 같아. 이렇게 비 안 맞게 돼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비가 맞아가지고 지붕하고 다 날아가서 다 한 다음에 이제 싹 고치고 나면 내년도에 다 갈고 나면 괜찮을 거야. 다 괜찮아지면 또 와야겠네. 응, 사이딩 위에 루핑하고 사이딩하고 걸어 나가고 덱 하고 깨끗해지지. 그러면 이제 아웃사이드 마당 정리만 하면 되잖아. 단지하고 화장도 하고 그런 것도 많다. 할 거 많네. 할 거 많지. 창문에다 저렇게만 해도 이쁘다. 그치. 저 라이트가 뭐라고? 라이트가 이쁘다니까. 응, 라이트하고 저런 것만 해놔도. 그 이번 웨딩 때도 코끼리 거기 버진로드에도 라이트 할 거야. 날만 해도 이쁘지, 밤에. 불 다, 저기 하고, 조명 깔고. 여기는 장식 조명이고 뭐고 그런 걸 다 내가 하는 거잖아. 그니까. 그니까 다 돈이지. 그 어떤 마을은 장식 예쁜 집, 뭐지? 선정? 선정하는 것도 있다고. 영화에서 봤어. 그런 거고 있고. 그니까 여기는 예쁜 집도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장 이쁘게 하는 집.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를 1등 하는 집들을 혜택을 준다니까. 무슨 혜택? 그러니까 1년 전기세를 무료로 한다든가. 1년 전기세? 응, 전기세를 안 내야지. 그만큼 조명을 해서 이쁘게 해가지고. 이것도 하면, 트리로 썼어? 어떤 거? 이런 큰 것도? 거기에 가면 있어. 아니, 이 집에서 쓰나? 아니, 안 쓰지. 이런 거 들어. 너무 혼자 하기 힘 버겁나? 이런 거는 안 하지. 왜? 이런 데 앞에다 하지. 이런 거 없어. 근데 거기는 큰 나무도 사다리 타고 다 꺼내놨어. 집 전체 지붕 위에까지 다 보이는 차례. 구경 가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모른다니까 한번 웨스트엔드에 있다는 것만 알지. 아주 오래돼서 몰라. 내 집 사진은 있을 거야. 어디에 있다고? 웨스트엔드. 우리 쇼폼 같이 지난 아, 어제. 쇼폼 어제? 응. 그쪽이 웨스트엔드라고 하는데. 웨스트엔드? 응. 일단 검색해봐야겠다. 웨스트엔드. 버지니아 웨스트엔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오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은. 어레인지먼트 하면 나올 것 같아. 거기에 내가 집 주소가 찍혔을게. 내가 이따가 찾아볼게. 네, 내가 사진 내가 찍어놓은 게 있을게. 그때 가서 사진 찍어놔서 현장, 그때만 해도 현장을 다 했거든. 카메라 갖고 찍고. 근데 지금은 핸드폰 하면서 카메라로 옮기지를 이말 안 하잖아 내가. 나도 안 해. 응, 디지털 카메라 다 쓰면서. 없어져. 맞아, 디카 쓰면서 안 해. 응, 없어지더라고. 사진이 그냥 또 없어지고 해서 저장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딘가에 올려놔야 돼. 업로드 시켜야 돼. 응, 그래가지고 나는 없어졌어. 카메라가 애초에 있는 거 옛날에 한국에서 찍은 거 다 없어지고. 아까워. 추억인데. 그 전에 찍어서 다 빼놓은 거는 다 있어. 사진첩 속에.
그 후로부터 안 뺀 게 잘 없어. 어 저런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어. 저런 어, 작은 창고 같은 거. 아 그러지? 뭔지? 창고. 어. 예쁘다. 아 나중에 나도 창고가 우리 집에 창고 있잖아. 뒤쪽에 거기. 있잖아. 어 그거 만드는 거야. 하이. 안녕. 안녕. 아 여기 개들이 두 마리네. 웃겨서. 아주 한 마리 웃으니까 우르 한 마리가 지지니까 아주. 개들이 한 마리 지진다. 할로윈 때 해놓은 호박 장식. 그러게. 할로윈 장식 아직도 있네. 여긴 땡스기빙이면 딱 지나면 크리스마스로 바뀌니까. 신정까지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거든. 신정까지. 신정까지면 뉴이어. 뉴이어. 응. 지나면 그때 커다. 한국도 똑같지 뭐. 장난 아니야. 뉴욕 가면 장난 아니야. 뉴욕에 저기. 그래 뉴욕 언제 가? 날짜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지혜도 날짜 잡지. 아니 네가. 뉴욕 가는 거? 응. 나 시카고 가는 것만 응. 피하면 상관없는데? 그러면 나는 신정을 또 여기서 쉬어야 돼. 제사 있잖아. 아 신정. 그럼 신정 지나서 하든가. 나 1월 8일 출국. 신정은 지나서 하든가. 관광을 알아봐야지. 관광을 하는 게 좀 나아. 그 브루클린 브릿지 가고 싶은데. 응? 브루클린 브릿지. 무라카미. 거기가 예쁘다. 꼭 가랬어. 거기가 관광 코스로 들어가 있는 거. 브루클린. 왜 반짝반짝거리네? 응? 어디? 라이시 반짝반짝거리네. 차 타서 차 안에 사람들. 운전이 말하는 거 같아. 운전이 말하는 거 같아. 여기도 붙여놨네. 아기 애기 애들이, 있는 집이구나. 애들 있어가지고. 그래. 귀엽다. 다 왔고 유니슨. 남천이네. 나 되게 잘 키웠다. 우리 집에 뒤에도 있는데 응. 그것도 해주면 되는데 내 마음을 있어. 창문에다 저렇게 해놓는 거 아니야? 좋지. 이것도 하면 되긴 돼. 예쁘지. 우리 뒤에 그 창문에 있으니까 저 문 뒤에 유리까지 있는 거에다 했어야 되는데 유리 없기는 없잖아. 유리가 이것도 하면 예쁜데 여기도 여기 할 거야? 메일박스? 아, 메일박스 응? 메일박스 여기 뭐 달 거야? 우리 안 했나? 하늘도 안 했어. 수영복을 사야 되나? 여기 예쁜 거 없는데 잘못된 거 같은데 비 오는 날 아주 천천히 한 바퀴 끝. 사야 되나? 진짜? 수영복? I don't know.